대체 날 어디까지 데려가려는 거야? 이 빛은 정체가 뭘까? 요정일까? 이 빛 때문인지 몰라도 몬스터들도 나한테 덤비지 않던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가보자. 우와! 설마 빈룡? 죽은 건 아니겠지? 숨소리가 거칠어. 어디 다친 걸까? 너는 누구냐? 인간의 아이야. 와,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지?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 근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디 아파요? 넌 내가 무섭지 않나? 전혀요. 안 그래도 여기 빅룡 아저씨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는걸요. 근데 진짜 보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빅룡 아저씨라고? 어? 상처가... 이 영혼 불멸한 존재라 불리던 나도 결국 이렇게 죽는 건가? 죽는다고? 안 돼요! 우린 이제 막 친구가 됐잖아요! 친구라고? 그럼 네가 몇 천년을 살아온 이 자비에르의 처음이자 마지막 친구가 되겠구나? 마지막 친구라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눈 감기 전에 누가 내 곁에 있어준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안 돼요! 죽지 마요! 죽으면 안 돼요! 네가 날 살렸구나. 내가요? 어떻게요? 네 마법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말도 안 돼. 난 원래 마법 같은 건 쓸 줄 모르는데. 네가 그만큼 날 걱정해 준 모양이구나. 아, 물론 걱정은 했지만 걱정만 한다고 마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원, 그것이 회복 마법의 근원이지. 그럼 빅룡 아저씨 상처는 이제 다 나은 거예요? 고비는 넘겼다. 휴, 다행이다. 날 만드신 신들 외에는
날 도와준 이가 없었는데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구나. 우린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한테는 대가 없이 뭐든 해주는 거라고요. 네 이름이 궁금하구나. 라시드예요. 라시드라, 좋은 이름이군. 좋다. 앞으로 너와 난 서로 이어질 거다. 이어져요? 뭐가요? 언젠가 네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너와 난 시공을 초월해 정신을 공유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다. 다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구나. 아, 설마 누나가 날 찾으러 온 건가? 또 혼나겠네.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널 그 사람들 곁으로 보내주면 되겠나? 네? 아저씨가요? 어떡해요? 아저씨는 아직 상처가 다 안 나았잖아요. 걱정 마라. 앞으로 더 좋아질 테니. 근데 누가 아저씨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혼내줄게요. 마음만이라도 고맙구나. 하지만 그자와 싸우는 건 권하지 않겠다. 누군데요? 베라딘이란 자다. 야, 설마 제국 재상 베라딘이야? 아는 사람인가? 그는 나를 해하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파괴 신상을 훔쳐갔지. 그랬군요. 베라딘이면 좀 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강해지면 분명 혼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기대하마. 자, 이제 떠날 시간이다.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겠죠? 운명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만날 수 있단 거죠? 기대할게요. 잘 가거라. 너희가 저 애를 데려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라시드! 야, 누나, GS! 무사했구나. 다행입니다, 왕자님. 미안, 걱정했지? 내가 걱정할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니? 이렇게 매번 제멋대로 군다면 더는 널 성기사단에 둘 수 없어. 넌 펜드래곤의 왕자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단 걸 모르겠니? 앞으로도 계속 네 멋대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다갈에 남아있어. 거기서 평범하게 사는 게 널 위한 길일 거야. 정말 미안해, 누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왕자님도 반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 용서해 주시죠. 오늘 일이 왕자님께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왕자님도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시겠죠. 오늘은 GS님을 봐서 이 정도로 하죠. 그래도 라시드, 내 말 명심해야 해. 응, 앞으로 조심할게, 누나.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로카르노가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로카르노 씨야말로 어디 함정에 빠진 건... 로카르노도 왔었어요?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오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진작 오지마.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로카르노가 마을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였다. 왕자님, 짐은 다 챙기셨죠? 네, 빠뜨린 거 없이 다 챙겼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울렁거리는 느낌? 뭔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신디는? 뭔가 안 느껴져? 네?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그래? 아, 이 느낌 대체 뭐지? 언젠가 네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너와 난 시공을 초월해 정신을 공유하게 되는 거지.
설마 빅룡 아저씨가 말한 그건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요. 아무것도. 그럼 혹시 빅룡 아저씨가 나한테 잘 가라고 인사한 건가? 그런 거면 나도 인사해야지. 아저씨! 다음에 또 봐요! 님, 대체 누구한테 인사를...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만 가요. 다음에 아저씨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도 좀 더 어른이 돼야겠어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성기사단이 비프로스트에서 고립됐단 소식을 듣고 계속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공황 전하께서 소개해 주신 GS님 덕분에 무사히 기간테스 산맥을 지날 수 있었어요. 자네가 GS인가? 네, 그레이 스케빈저라고 합니다. 자네, 눈빛이 좋군. 비프로스트 출신인가? 아니요. 비프로스트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 출신은 아닙니다. GS님은 4년 전쯤에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대요. 아, 그랬군. 내가 실례했네. 아닙니다. 어차피 숨길 만한 일도 아니고 지금도 제 기억을 찾기 위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럼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한 건가요? 네. 제가 누군지 가르쳐줄 만한 물건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지금까지 제 출신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다갈 쪽에 자네를 아는 사람이 있나 알아보겠네. 감사합니다. 참만에, 성기사단을 도와주어서 나야말로 고맙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떠나시게요? 좀 더 쉬었다 가셔도 될 텐데. 덕분에 이미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제 비프로스트로 돌아가시나요? 모처럼 다갈에 왔으니 혹시 절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둘러보다 갈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왕님. 지혜스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굳이 저한테 예를 갖추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GS님은 펜드래곤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따지고 보면 펜드래곤은 멸망했으니 전 왕녀라고 할 수도 없죠. 다음에 저희가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편하게 이올린이라고 불러주세요. 로카르노 씨가 알면 절 가만 안 둘 텐데요. 아, 그럼 다른 성기사들이 있는 자리에선 피하는 걸로요. 이제야 좀 웃으시는군요. 아무래도 기간테스에 있을 때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다 GS님 덕분이죠. 그럼 왕녀님도 이제 절 GS라 편하게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하긴 저도 GS님이라 부르고 있었네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언젠가 꼭 펜드래곤에 돌아가실 날이 올 겁니다. 12주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빕니다. 고마워요. 주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무탈하시길. 당신도요, GS. 언젠가 또 만나죠, 이올린. 몇 년 전 게이시르 제국의 황태자였던 흑태자 칼스타이너는 갑작스러운 집거에 들어갔다. 그 후 게이시르 제상 베라딘이 섭정이 되었지만 베라딘은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제국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베라딘은 흑태자를 따랐던 대신들을 일제히 몰아내고 자기 뜻을 따르는 이들만 휘하에 두었다. 그중 제국 사천왕은 오직 베라딘의 명령만을 따르는 베라딘의 친이 되었다.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사천왕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는 리더인 칼스였다. 칼스는 2년 전
엔션트 드래곤 헬카이트를 쓰러뜨려 제국 최고의 전사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 흑태자에게 충성했던 칼스가 베라딘의 최측근이 된 걸 보며 변심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중도시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카림과 팔타밀라가 사이럽스에 갔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니 빈틈은 없겠지. 사실 오늘 내가 자네를 부른 건 수중도시권 말고 다른 일이 있어서네. 혹시 새로운 유적이라도 발굴됐습니까? 카심이 크리시스 사막에서 피라미드를 찾았다더군. 다만 안에서 성가신 몬스터가 나오는 모양이야. 자네가 가서 수고 좀 해줘야겠어.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장군님, 분부하신 대로. 저, 장군님. 이런, 사과하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예. 분부하신 대로 비공정 이륙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든 트리시스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수고했다. 네, 그럼 다녀오십시오. 칼스님, 혼자 생각에 잠기실 때가 많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가?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헬카이트를 물리치고 베라딘에게 파괴 신상을 바친 대영웅 아니신가? 이 늙은이를 보러 친히 납셔주시다니 영광이군. 아, 형님, 또 그런 말씀을... 농담일세. 어차피 내가 자네를 비난할 처지는 아니지. 피차 일반인데. 형님이 베라딘님을 따르시는 건 트리시스 때문 아닙니까? 그래, 베라딘이 우리와 사이럽스의 교역을 막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니까. 다 한때 흑태자 전하께서 트리시스에 베풀어주셨던 것들이죠. 교활한 베라딘이 내가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그렇게 나온 거지. 베라딘이 우리 트리시스를 독립국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건 거부할 수 없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다. 베라딘에게 고개는 숙여도 진심으로 따를 이유는 없어. 근데 자네는 나처럼 얽매인 나라도 없으면서 왜 베라딘을 따르는 거지? 자네야말로 전하의 충신 아니었나? 제가 전하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건 진심입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거짓도 사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베라딘이 두려운 건가? 베라딘님이 오신 뒤 우리 제국에도 마장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칠룡사들은 자네한테 크게 실망했네. 자네가 이렇게 변심할 줄은 아마 흑태자 전하도 생각 못하셨겠지. 형님,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한 게 좋겠습니다. 알겠네. 그만 피라미드로 가지. 자네가 가서 해줘야 할 일이 많네. 승패를 가릴 때가 왔다. 이런, 내가 또 한 몫을 해야 할 차례인가? 기앗! 내가 나서겠다. 날 막을 순 없다. 결판을 내겠다. 내가 나서겠다. 날 막을 순 없다. 내가 나서겠다. 놓치지 않아.
왜? 이제 내가 좀 무섭나?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조금 놀다 올게. 내가 나서겠다. 간다. 내가 나서겠다. 간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결판을 내겠다. 날 막을 순 없다. 용기를 갖자, 엘릿. 날 막을 순 없다. 왜? 이제 내가 좀 무섭나?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날 막을 순 없다. 놓치지 않아.
간다!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메리 고라운드. 날 막을 순 없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쓰러뜨리다니. 날 막을 순 없다. 엘리자베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날 막을 순 없다. 메리 고라운드.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내가 나서겠다. 간다!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재밌군. 날 막을 순 없다.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간다! 놓치지 않아.
있군. 열풍을 내겠다. 메리 고라운드. 나와라 아수라. 아수라 파천무. 왜 이제 내가 좀 무섭나? 명수단은 있는 거죠? 왜? 이제 내가 좀 무섭나?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왜? 이제 내가 좀 무섭나?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재밌군! 로스트를 위해!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놓치지 않아.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어? 비프로스트를 위해. 야!
비프로스트를 위해! 간다! 놓치지 않아! 재밌군!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메리 고라운드!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간다! 놓치지 않아. 간다! 간다! 신의 뜻이라면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용기를 갖자, 엘리자. 메리 고라운드. 조금 놀다 올게.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 신의 뜻이라면. 비프로스트를 위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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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로스트를 위해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아! 왜? 이제 내가 좀 무섭나? 마음을 훔치러 가볼까?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용기를 갖자, 엘리자베스.